에필로그. 산티아고 순례를 마치고 산티아고 순례를 하기로 작정한 것은 아내의 희망과 나의 어드벤처 취미가 결합한 결과였다. 막상 실행에 옮기는 단계에서는 미지의 상황으로 가야 하는 막막함과 두려움도 있었다. 비를 흠씬 맞으며 장거리를 걸어야 하는 상황, 아내의 걱정처럼 빈대에 물려 온몸이 벌겋게 된 상황, 배탈이 나서 도중에 급하게 화장실에 가야 하는 상황, 소지품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황당한 상황, 출발점에 세우던 자동차가 도난 파손 또는 고장난 상황, 여러가지 가상 상황이 신경이 쓰였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저질러서 헤쳐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다행히 위에 말한 상황은 어느 것도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 간간이 비가 뿌렸고 고원지대에서 안개비와 바람에 비옷을 입어야 하는 상황은 있었지만 주룩주룩 비가 내려 젖은 발로 걸어야 하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전혀 걱정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했다. 즉 아내가 감기에 걸려 기침이 심해져 도보 순례를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아내로 하여금 구간별로 버스로 이동하면서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대하였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철수하기로 했다가 다시 마음을 바꾸어 아내로 하여금 산티아고에 가서 기다리게 하고 나는 나머지 구간을 걷기로 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합의했고 그대로 실천되었다. 내가 산티아고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체력이 뒷받침된 것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었다. 아내의 협력과 판단, 날씨와 까미노 시스템 등 많은 것들이 도와서 이루어진 결과일 뿐이다. 아내도 나름 여러 가지 생각과 회한이 있을 것이다. 아내와 함께 까미노를 걸으면서 아름다운 자연에 감탄하기도 하고 끝이 없을 것 같은 길에 질리기도 하고 밤에 코 고는 사람들 때문에 시달리기도 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인생과 마찬가지로 공간과 시간 속에 자기 자신을 새겨넣는 일이다. 까미노는 무대일 뿐 연출과 연기는 자기의 몫이다. 까미노의 인생에 해답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많이 듣고 읽었으나 내 생각은 다르다. 길은 길일 뿐이다. 길을 걸을 것인지 어떻게 걸을 것인지는 자신의 선택이고 어떤 의미를 찾을 것인지도 자신의 몫이다. 길은 말이 없다. 까미노 순례는 나와 아내의 인생에 작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귀국하면 국내의 여러 길을 걸을 작정이다. 야영 등 야외 활동도 많이 하고 자전거 길도 많이 다닐 생각이다. 길은 찾아 걷는 자의 몫이다. 이렇게 우리의 산티아고 순례길은 끝이 났다. 절반은 함께, 그리고 절반은 따로따로. 순례를 중단하고 혼자 산티아고에 와서 남편을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왜 나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그토록 걷고 싶어 했을까? 처음에는 시큰둥했던 남편에게 정보를 주고 함께 걷자고 설득한 건 바로 나였다. 길은 어디에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먼 곳까지 와서 그토록 긴 길을 걸어야 했는지, 그리고 왜 중도에서 포기를 하게 되었는지 이제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에 나 자신은 없었다. 오로지 아이의 건강과 학업, 대학 진학, 미래에 집중하면서 아이의 꿈이 내 꿈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아이가 커서 대학에 들어가고 대단히 독립적인 아이는 내 관심을 부담스러워했다.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늘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 살았던 내가 나 자신만을 바라보며 사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무기력하고 의미 없는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우울감이 찾아와 나를 힘들게 했다. 뭔가 내가 하고 싶고 또 성공해낼 수 있는 일이 필요했다.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성공하지는 못하는 그런 일 말이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이 산티아고 순례길인 것 같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지만 800km나 되는 길이다 보니 그 사이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어 누구나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그런 길이었다. 의사소통도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고행이 될 것이지만 왠지 나는 쉽게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남편을 설득해서 이 길을 걷게 되었는데
결국 남편은 끝까지 갖게 되었고 나는 중도에서 포기하게 되었다. 왜 나는 포기하게 되었을까? 그래, 감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건 감기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걸은 이 길은 내 인생과 닮아 있었다. 내가 끝까지 걷지 못한 것은 내 체력을 과대평가한 나 자신 때문이고 내 페이스가 아니라 남편의 페이스에 맞춰 걸은 내 무지함 때문이다. 나는 남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 체력보다 먼 길을 계속 걸었고 아파서 쉬어야 하는데도 쉬지 않고 걸었다. 할 일 없이 기다릴 남편을 생각해서 감기가 나을 때까지 기다리다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인생에서 항상 자기 꿈을 이뤄온 남편은 이 길을 완주하였는데 지금껏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나는 이 길에서도 패배자가 되었다. 아마 사람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이 길을 걸었고 이 길의 끝에서 나와 같은 결론을 얻지 않았을까? 길은 길일 뿐이다. 이 길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여기서 얻은 교훈을 그냥 지나친다면 내 인생은 중도에서 포기한 이 길처럼 허무하게 끝날 것 같다. 이 길은 곧 삶이니까. 내 삶을 이렇게 마치고 싶지 않다면 나는 달라져야 한다. 내 페이스에 맞춰 길을 걷고 내 자신을 정확히 평가하고 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야 할 말은 제때 해야 한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다. 비록 한 사람만 성공한 반쪽짜리 성공이었지만 우리는 이 순례길을 함께 준비하고 걸으면서 많은 것을 공유하고 배웠다. 또 홀로 걸어가고 홀로 지내면서 혼자만의 시간도 즐기고 깨달음도 얻었다. 매일 새로운 어려움이 생기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했다. 남편이 다음에는 프랑스길이 아닌 다른 루트를 걸어보자고 한다. 그때는 반드시 내 페이스에 따라서 걸을 것이다. 순례길도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내게 이 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